지금 다시 대놓고 이제 정치질이라는 오늘 제가 제목을 뽑았어요. 네, 대놓고 정치질 맞죠. 더군다나 지금 하는 행동은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런 정치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 조선일보가 하라고 부추기니까 언론이라.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움직였다라는 점에서, 아, 이거는 그 단순한 정치질이라기보다 그 저희가 의심스럽고 향후 일정한 그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우리 정치 클리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장용진 기자의 검찰 해부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날 따로 저희 가는데, 지금 다시 대놓고 이제 정치질이라는 오늘 제가 제목을 뽑았어요. 네, 대놓고 정치질 맞죠. 더군다나 지금 하는 행동은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런 정치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언론이라. 보니까 그 조선일보가 하라고 부추기니까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움직였다라는 점에서, 아, 이거는 그 단순한 정치질이라기보다 그 저희가 의심스럽고 향후 일정한 그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좀 심각해요, 그렇죠? 지금 근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은 전형적으로 이거는 글쎄 정치라기 근데 참 답답한 게그 검찰총장쯤 되면 자기 스스로 뭔가 판단이라는 걸좀할줄 알아야 되는데,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그 판단은 조선일보에 맡기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참 실망스럽다. 보면 볼수록 실망스럽다. 네. 저 정도밖에 안, 깜냥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딱그 조선일보에서 칼럼으로 이제는 직을 던지고 뭔가 일어서서 뭔가 행동할 때가 됐다 라고 하는 그런 칼럼이 나오자마자 바로 움직였더라고요. 그 전에 다른 데서 뭐, 그 윤석열의 행동, 할 때가 됐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올 때는 별로 반응이 없더니, 조선일보가 딱 한마디 하니까 딱 이틀 뒤에 움직이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참, 수준이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뭐, 대구에 가가지고 또 한마디를 했어요. 오늘 맞아. 대구 방문했죠. 어떻게 예. 됐어요? 그래가지고 대구 가가지고 한 얘기는 딱 그거예요. 지금 뭐 검수완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부패 완팍이다. 그러니까 부패 완판. 그 부패를 완전히 판을 열어주는, 판을 깔아주는 캐파리들이 쓰는 거다. 용어. 예. 그래서, 그러니까 검찰이 없으면, 검찰이 수사권을 안 가지면은 그 부패를 막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법치의 파괴다. 뭐 예,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냐면은 검찰이 법치이고 검찰이 부패의 뭐 최후의 보루고 정의의 사도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건데, 여태까지 갖고 있던 생각이네요. 예, 근데 검찰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네. 당장 자기 자신들의 잘못은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정말 문제가 뭐 고름이 터져서 그 문제가 저 심각할 때까지 손을 대지 않는 그런 게 검찰이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마치 자신들이 그 법치의 선봉이며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약간 그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그 유체이탈 화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신들을 해치면 뭐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근데 이 얘기를 저는 사실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과거에 대검의 중수부가 없어질 때, 대검 중수부가 없어지면은 부패 면죄부를 주는 거다. 이제 부패는 앞으로 뭐 난리 날 거다. 이랬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자면은 검찰이 너무 오버하고 있다.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장윤진 제가 또 이제 지금부터 좀 질문 좀 할게요. 네. 윤석열이 이제 중대범죄수사처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입장을 내고 네. 법치가 무너진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임은정 검사 어제 네. 여기저기서 방송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지금 임은정 검사의 수사권은 어떻게 보면 그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추미애 장관이 발령됐을 때
그때 여러 번 수사권을 요구를 했는데 윤석열이 거부했다는 안 줬죠. 예. 안 줬는데 이번에 박범계 장관이 수사권 겸임 발령을 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윤석열이 거부하는 근거가 뭐예요?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거부를 한다기보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제가 볼 때 이게 윤석열 총장의 머리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동은일 거예요. 꼼수예요. 꼼수. 꼼수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사건을 배당한 바 없어요. 왜? 이건 인지 사건이거든. 아. 인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우리가 수사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나섰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과거 그렇죠. 여러 가지. 네. 그래서 그 사건을 이제. 그 대검 감찰부장이 임은정 검사한테 배당을 하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데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진 않은 거죠. 그건 네가 해 이렇게 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식적으로 서류로 나온 건 아니니까 내가 서류로 배당을 한다는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꼼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핑계거리를 찾아서 꼼수를 썼다라고 보시는 임은정을 게 맞아요. 그렇죠. 수사 방해하는 거네요. 그렇죠. 방해를 하는 거죠. 여태까지 저번에 장영진 기자님이 임은정 검사가 진짜 혼자 쫓아다니면서 증인들 만나고 엄청난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들리는 소리에 임은정 수사 검사가 이 기소 수사권만 있다 그러면 이제 기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기소를 하려고. 기소를 하려고. 공소장을 다 쓰고 있는 한참 쓰고 있는데. 수사 방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사를 못하게 하면, 그러니까 수천 페이지의 수사 자료가 있고 네. 3월 6일이 공소시효가 만료면 3월 22일 아니에요? 아 3월 6일짜리도 있어요. 6일도 있어요. 아 6일도 있어요? 여러 개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뭐냐면은 네네.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 돼요. 이게 네네. 3월 6일인지 3월 11일인지 3월 22일인지 또는 아니면은 그 뒤에 좀 더 여유가 있는지는 사실은 법원 가서 판단을 내 받아봐야 되는데 네네네. 이게 검사 입장에서는 그런 논란거리가 안 생기는 시점에 그냥 기소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그 날짜에 가장 빠른 게 네. 3월 6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기소를 하는 게 가장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 맞춰가지고 공소장을 다 쓰고 있는데 갑자기 3월 2일 날 야 너 딴 사람한테 줘. 그러면 사건 기록이 수천 페이지인데. 뺏어가는 거구나. 그렇죠. 수사 사건 뺏어가고 수사 자체를 방해하고 공소시효 지나버리면 끝나니까. 그렇죠. 마치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한동훈 검사, 그 윤석열 한동훈을 좋아하니까 한동훈 검사한테 그 한동훈 검사 자기가 뭐 저 인지하고 있던 뭐 삼바 사건 같은 게 인지 사건이죠. 그렇죠. 예. 삼바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데 네가 하지 말고 이성윤을 줘라고 하면은 한동훈은 가만히 있을까요? 바로 다 그 상황인 거예요. 공식적으로 너한테 간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간 적이 없죠. 인지사건 거니까. 그렇죠. 검사가 인지해서 하지 않았으니까. 네. 네. 검사가 인지해서 수사를 한 건데 그건 배당 절차가 필요가 없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배당한 바 없으니 내가 잘라서 얘 줄 거야라고 한 거예요. 그 감찰 3과장이 감찰 1, 2, 3과장 중에서 제일 윤석열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감찰 3과장이 한동수 감찰부장 다시 역감찰하고 그랬던 건가요? 그렇죠. 바로 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임은정 검사한테 한 행동은 꼼수예요. 한마디로 꼼수.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임은정 검사가 이제 반발하니까 야, 너 뺏은 거는 아니야. 너 의견도 낼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수사권만 없어. 네가 주임 검사가 아닐 따름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그 사건은 너한테 배당된 게 아니라 네가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야.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딴 데로 옮긴다. 하면 넌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태면 그래도 크게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뭐 공소시효가 오래 살아있고. 근데 공소시효 며칠 안 남았단 말이에요. 남았다. 근데 수사기록은 수천 페이지예요. 그럼 뭐냐면 기소를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근데 전혀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거 알려주세요.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3월 6일까지 검사가 기소를 하든 안 하든 주임검사는 판단을 내려야 돼요. 처분을 내려야 돼요. 지금 주임검사가 누군데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감찰 3과장한테 간 거죠. 지 사람한테 보낸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감찰 3과장이 그날을 넘기지는 않고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날을 넘기면은 그 넘기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직무유기로 처벌을 받게 돼요. 그렇구나. 아마 그래서 넘기지 않을 거예요. 네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이 아마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겁니다. 그러면 그날 그걸 바로 받아가지고 재정신청을 내면 돼요. 재정신청. 그러면은 공소시효가 연장이 되니까.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안 그래도 재정신청 낸 사람, 낸 분이 계세요. 고관리권 해가지고 검찰이 네네네. 기소를 안 하니까 네네. 재정신청 낸다라는 분이 계신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공소시효를 좀 연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임은정 검사가 지금 윤석열이 방해하면 진짜 수사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중임을 할 수 없는 건가요? 그건 어때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법무부도 근거가 있으니까 중앙지검의 수사검사가 겸임 발령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의 이론을 뒤집을 만한 건 없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딱히 뾰족한 건 없어요. 업무 분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에게 예. 검사장하고 검찰 그 검사장하고 검찰총장한테는 업무 분장 권한이 있어요. 아. 그래서 업무 분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틀린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죠. 그 지금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내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 건으로 네. 한명숙 총리에 대한 그 모해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 그런데 네. 이 건에 대해서 그 서울중앙지검도 그렇게 되면 관할권을 가지게 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특히 누구를 할 수 있느냐면은 그 아마 근데 서울중앙지검에다가 내도 배당은 검찰총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검사장이 또 할 수 있어요. 검사장이 이성윤 지검장이 할 수 있는. 네, 검사장은 또 검사장 그러니까 검찰총장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검사장과 검찰총장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검사장 검찰총장이 야 이거 내가 할 거야라고 하면 또 검사장은 밀리는 거 아니에요? 고공하고가 그거 또 별개예요. 또 그래요? 네. 중앙지검장이 힘이 네. 되게 세군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 그래서 그렇게 날리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검사장, 각 검찰청의 장은요. 네네. 각급 검찰청의 장은 그 사람이 수사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또 강제로 뺏을 수는 또 없어요. 근데 윤석열은 뺏을 놈이에요. 그러니까 뺏으려고 하겠죠. 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게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으면 이제 이거는 정말로 징계 대상이 되죠. 그때는 또 박범계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갖고 할 수 네. 있는 거죠. 예, 지금도 수사 지휘권 할 수 있어요. 아, 이 사건을 이미 수사 지휘권은 발동할 수 있는 상태에 와 있어요. 아, 이거 임은정이 수사하던 사람이 계속 수사 지휘권 해라?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요, 그것도. 다만 누구만 하라?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한테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많아요. 여러 개 있는. 예. 다만 이게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지금 이렇게 한 짓이 뭐냐면 선거를 앞두고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정치질하는 거예요. 네. 선거를 앞두고 소란을 일으켜가지고 여권으로서는 되게 부담감을 가지게 하려는. 다시 문재인 정부와의 각을 세우면서. 네. 그래서 자기 지금 지지율을 높이고 또 그 지금 현재 그 선거 국면에서 소위 말하는 보수 세력들의 결집을 촉구하려는 그런 시도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검찰 그 중범죄수사처와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사실 그 여권에서 네 얘기도 들어줄게. 너도 들어줄게. 네 얘기 괜찮아. 괜찮아. 충분히 네 얘기가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각을 굳이 세울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굉장히 정의롭게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민주당과 대적하다가 사표 던질 그 정의로운 검사를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뭐 지난주에 다스베이다 나갔더니 이제 그 김어준 총수가 그 박범계 장관의 가장 그 주특기 중에 하나가 흐물흐물한 방이라고 흐물흐물한 것 같은데 결정적 한 방을 뒤로 살짝 매긴다고 네네네. 하는 것처럼 흐물흐물거릴 수가 하면서 뭔가 하나 결정적인 수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시간은 사실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고발장을 접수를 했기 때문에 바로 배당을 해가지고 네네. 바로 그날로 저기 그 기소를 해버리면 돼요. 그 배당을 딴 검사에게?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럼 임은정 검사의 수사자를 다 넘겨받고? 받아서. 하는 방법이 할 수 있는 예. 일이 있겠네요. 예, 기른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또 궁금한 게 지금 이성윤 지검장 어떤 상황이에요? 이성윤 지검장은 뭐 현재로서는 뭐 크게 뭐 그 곤란한 입장은 아니에요. 이제 많이 벗어났고. 조남관이가 너무 설쳐가지고. 그 조남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이제 조남관 그 차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검찰총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성윤 검사장이 만 없으면 자기가 총장이 된다. 영순이다. 네. 그런데 그래서 그 이성윤 검사장을 날리는 방법으로 이제 그 김학의 사건을 들고 나온 건데 이 김학의 사건을 결국에
그 공수처로 이첩을 했죠.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공수처에서 이거는 딱 떨어지는 사건이다. 공수처로 딱 와야 된다라고 해서 그냥 공수처로 넘겨버려. 그러니까 공수처를 안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지금 현재 그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진 게 아니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없죠. 다시 대검으로 돌아올 거다. 재이첩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공수처가 지금까지 재이첩을 한 이유는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했는데 수사청이 아직 그 완전히 그 자리를 못 갖추고 있으니까 돌려주고 재이첩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사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고 이거는 딱 그냥 그 공수처가 해야 될 사건이에요. 그래서 재이첩을 하지 않을 거고 재이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할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로서는 일단 윤석열 총장이나 조남관 차장의 기도는 일단 어긋났다. 그리고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거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보면 임은정 검사의 수사권을 뺏고 직무에서 배제시켰잖아요. 네. 이거 공수처 사건 아닙니까? 이거 공수처에 고발해야 된다라는 가능합니다. 이거는 누가 대한민국 최고의 형법학자의 의견인데 제가 볼 때도 이거는 이제 그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에 해당이 돼요. 이거는 검사들끼리 공수처 대상이거든요. 네. 공수처의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사적인 된다고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자신의 개인 자신의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지휘권을 악용해서 그렇죠. 불공정한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하게 권리행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속합니다. 공수처도 고발해야 된다고 그러고요. 예. 예. 굳이 지금 고발 안 하셔도 돼요. 천천히 해도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퇴임하고도 한동안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고발 대상이 된다라는 거 명백하죠. 그럼 이문정 검사는 그냥 이제는 수사권 뺏기고 다시 대검 연구관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쨌거나 수사권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검사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뺏겼기 때문에 자기가 기소하거나 주무관으로서 담당자로서 그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는 게 있는 거예요. 결정권이 다른 사람한테 가버린 거예요. 결정권이 수사권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고요. 검사니까 있어. 결정권이 없어진 거예요. 결정권이. 근데 검사들은 누구와 결정하냐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론이 크게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것도 이사 양반이 그 핑계거리가 있는 걸로 해서 지금은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꼼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아주 지금 대놓고 이거 완전 언론 플레이하고 정치질을 하는데 그 오늘 정세균 총재가 한마디 했어요. 네. 그럴 바에 그냥 정치해라. 정치하라고. 그런데. 윤석열 제가 며칠 전에 사퇴서를 좀 빨리 터뜨렸어요, 사실. 네. 윤석열 이번에 중대범죄수사청이 민주당에서 발의를 하면 윤석열 기다렸다는 듯이 던질 것이다, 사퇴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퇴를 할 수는 있어요. 사표를 던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날로 바로 현직을 면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 보셨죠? 네네. 그 징계에 걸려 있고 수사에 걸려 있고 하니까 국회의원이 됐는데도 그 경찰 신분을 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예. 윤석열 총장 역시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그러네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현재까지 가 있는 사건이 하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윤석열 본안 총장이 사건이 있으니까요. 예. 본안 사건이 있구나. 현재가 아니라. 그렇죠. 본안 사건에 가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징계 대상자잖아요. 그렇죠. 맞구나. 이 사건에 대해서 사표 수리가 안 되네. 안 되죠. 아.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은 사표를 던질 수 있으나 정치적인 메시지로 메시지로는 할 수 있으나 그게 실제로 그 사표를 쓰는 상황까지는 그러니까 현직을 면하는 상황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방송에서 좀 재밌게 하자고 했는데 윤석열이 뭔가 액션을 할 거다. 액션을 하겠죠. 전 분명히 그거가 자기가 사표를 던져도 사표가 수리가 안 된다는 건 누구보다도 법률가니까 알 거다. 모를 리가 없고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를 하는 거야. 너는 나의 검찰총장이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사표를 던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의 대항마 반대 세력으로 쓰고 싶은 건데 넌 내가 얘기했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야 그러면서 반려를 하는 거야.
그런 방법도 어떨까 생각했어요. 네. 뭐 저기 뭐 연맥이는 방법 중에 그렇죠. 하나죠. 연맥이는 방법이죠. 너 그래도 네. 내 검찰리야. 그래서 연맥이는 방법. 그게 사실 그 사표를 수리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수리가 안 되는데 이거 지도 아니까 던질 거라고. 던질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꼼수에 대해서 이제 그럴 꼼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한테 막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표 수리가 안 된다. 그렇지만 꼼수를 로 던질 수가 있다. 네네. 그 꼼수를 간파하시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에 간단하게 요거만 하고 마무리하죠. 검찰 어떤 거 좀 지켜봐야 될까요? 왜냐면 오늘 제가 봤더니 그 김학의 출금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검사를 구속영장을 쳤더라고요. 아, 그거 검사가 뭔지? 아니고요. 차규근 차규근 전 검사죠. 차규근 그 출입국관리본부 본부장 예, 외국 그 출입국관리본부장은 이 사람은 과거에는 검사로 보임을 했지만 지금은 그 검사로 보임을 안 합니다. 반드시 그 과거에는 석동현 그 양반이 대어 프로젝트 그 양반이 가장 유명한 사람인데 그 출입국 외국인 본부장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인데 이 차규근 씨는 사실은 그 검사는 아니고요. 네. 이분이 그 변호사 자격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이분이 이 그 그냥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출입국 업무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아마 있는데 현직 출입국 그 본부장을 그 영장 청구 영장 청구란 사례는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는? 이건 정정화 시키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정화 시킨 거니까 그러니까 차규근을 잡아 그러니까 결국 타겟이 이성윤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차규근에 대한 영장을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사건 하나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건 하나를 이첩을 한 거예요. 공수처에다가. 그러면은 공수처가 니들이 현재 사건을 하고 있으니 다시 갖고 가. 왜? 영장을 이미 친 사건은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공수처법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꼼수를 쓴 거예요. 넘겨주는 척하면서 지네가 여기서 구속영장을 쳐갖고 저 사건 우리가 영장 쳤으니까 다시 돌려받으려고. 네, 그렇게 한 거죠. 결국 타겟이 이성윤이네. 네, 그러니까 그 넘겨준 사건이면은 영장도 치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렇죠. 영장은 치고 넘겨줬다. 이건 뭐냐면 되돌려받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공수처에서 안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아, 안 줄 수 있어요. 아, 그럼 공수처장에. 네, 공수처장에서 오히려 영장 친 사건까지 내놔라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것도 넘겨라? 네. 근데, 검사가 거절할 거부할 수도 있죠, 그 부분은. 또 검사는 중앙지검에서도, 윤석열 라인에서도 거부할 수도 있죠. 다만, 뭐는 할 수 있느냐, 그,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공수처에서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따로 수사할 수 있죠? 따로 수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되면 어쨌거나 그 차규근 본부장 건도 공수 나중 가져가게 될 거예요. 아, 그 법원의 판단이 또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아마 그쯤 되면은 아마 검찰에서 차규근 본부장을 기소를 해버릴 거예요. 아마 재판에. 네. 그래야지 다시 갖고 올 수 있으니까 이 사건. 자기네들이 이제 영장 청구로 기각되더라도 이 사건을 재판에 회부를 해갖고 이거 엄청 꼼수죠. 엄청난 꼼수죠. 요거를 좀 우리가 그럼 이 사건 되게 중요한 건가요? 사실 이 사건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건도 아니고 오로지 이성윤 검사장을 잡기 위해서 만든 사건인데 차기 검찰총장 내정자를 조랑관으로 밀기 위해서 하나의 수네요. 내가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이성윤을 검찰총장 못 본다. 못 본다. 그래서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어야 된다. 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윤석열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수사권을 가지고 개인적인 그 보복과 복수와 그다음에 해코지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라는 점이 명백한 거고 네. 그러니까 이성윤 사건,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처리 과정이나 임은정 검사와 관련된 처리 과정을 보면은 왜 검찰한테 함부로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지가 너무나도 잘 나오는 얘기인 거죠. 그 윤석열 총장은 검찰이 수사권을 뺏기면 검수 완박이 되면은 뭐 부패한테 완전히 판을 열어준다, 검수 완판이 된다라고, 부패 완판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네. 사실은 검찰한테 검찰이 이런 짓을 하니까, 자기 스스로 부패한 행위를 하고, 자기 자신들에 대한 잘못은 처리하지 않으니까 수사권을 뺏겠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 특히 윤석열이, 왜 수사권을
그 검찰에 갖고 검찰이 있으면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진짜 이상한 거는 윤석열 총장이 그 중수청은 안 된다면서 수사청은 안 된다고 하면서 이거를 부패청, 뭐 안보수사청, 뭐 마약수사청 이렇게 분리해서는 또 특별, 받아들이겠대. 특별수사청으로 만들자. 네. 또 다른 특수부 만들자는 거죠. 그, 이거는 왜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게 왜 뭐하고 이게 중수청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세계를 분리하자는 거, 분리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 차이가 없거든요. 예. 검찰이 어쨌거나 일어나잖아 수사권 못 가지는 거예요. 예. 근데 박봉 게 더 웃겨. 좋은 의견 같다.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받아들 해볼 수 있어요. 해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막 윤석열이 걸려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은 사실 국회가 그 하는 일이거든요. 부패 수사청이나 마약 수사청, 뭐 금융범죄 수사청, 뭐 안보 수사청 이런 건가는요. 이 건은 사실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얘기한 거예요. 하자고 이렇게 하고 검찰은 이 여러 사법 수사 기관들을 사법적으로 통제하는 사법 통제 기능만 맡겠다. 그렇죠. 이게 문무일 총장의 개 얘기였어요. 주장이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하고 사실은 그 중앙 그 중대범죄 수사청 하나만 두는 건 둘 것인지 아니면 수사청을 여러 개 쪼개서 줄 것인지 그거는 뭐 사실 법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그건 민주당의 몫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총장이 이게 저기 이제 그 중범죄 수사청에 대해 반대를 하니까 야, 이 앞에 옛날에 문무일 이거 얘기했고 너도 이거는 괜찮은 아니라 그랬잖아. 라고 하니까 윤석열이 말을 살짝 돌린 거였는데 돌린 게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자면 자기가 파는 함정에 빠지게 된 거죠. 아마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윤석열 총장은 구체적인 대안은 말 안 하고 무조건 검찰한테 수사권을 뺏는 거는 뭐다라고 그 한마디로 아몰랑 이거 아몰랑 무조건 안 돼 이런 방식으로 나갈 겁니다. 그 장윤진 의원님 마지막 궁금한 게 그럼 우리가 임은정 검사를 발령을 중앙지검으로 내면 안 돼요? 굳이 왜 자꾸 지금 대검에 저렇게 계속 냅두는 거예요? 감찰 기능이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사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지검으로 해갖고 수사권을 주는 아, 지금도 그 중앙지검 그 검사와 겸직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도 상관없어요.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배당을 총장이 딴 데로 꼼수를 썼구나.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거.